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즈 2 기술로 4K 풀옵션 게임에서도 보다 안정된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가의 그래픽카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려볼만한 사파이어 라데온 RX7700XT 펄스 그래픽카드입니다. RX7700XT 펄스 구성품은 그래픽카드 본체와 설명서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RX7700XT 펄스 사이즈는 가로 280, 세로 128.7, 너비 52.5mm이고 실측무게는 1kg으로 제작되어 동일 라인업 내에서 무난한 크기로 출시되었습니다. RX7700XT 펄스 스팀 프로세서는 3456개, 게임 클럭은 2171MHz, 부스트 클럭은 2544MHz이고 메모리 타입은 GDDR6와 용량은 12GB로 출시되었고 여기에 AMD의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즈 2 기술로 다양한 4K 해상도 게임에서 풀옵션으로 설정하고 보다 안정된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즈 2 기술은 영상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그래픽카드 외관은 검정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하면서 붉은색 라인과 패턴 등을 추가해 라데온 고유의 게이밍 감성이 돋보이고 측면에는 라데온과 사파이어 로고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인쇄되어 있는데요. 비록 LED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요즘 들어 LED 없는 디자인 감성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금속 백플레이트에는 제품명 펄스와 연관된 테마를 강조하기 위해 붉은색 심박선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 보다 통일감 있는 브랜드 테마를 느껴보실 수 있죠. 그래픽카드 전면부에 적용된 듀얼 냉각팬은 이중 공기 레이어로 공기압이 최대 44%, 공기 흐름이 최대 19% 증가하여 보다 좋아진 성능과 효율성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팬은 온도 제어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온도가 낮을 때는 팬을 완전히 멈추게 하여 모든 팬 소음을 없애주고 게이밍 중 열이 높아지면 두 개의 팬들이 자동으로 회전하여 그래픽카드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줍니다. 그래픽카드 후면 포트 구성은 HDMI 2.1 포트 2개, DP 2.1 포트 2개를 지원하여 최대 4대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지원하고 WQHD 해상도뿐만 아니라 4K 해상도를 완벽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해볼게요. 시스템 스펙은 대략 이렇고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 스파이를 먼저 확인해봤을 때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스코어 베이직은 41,666점, 익스트림은 21,314점, 울트라는 12,285점을 기록했고 타임 스파이 그래픽 스코어 베이직은 16,406점, 익스트림은 7,575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게임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 오늘은 AMD의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즈 2 적용 전후 차이를 함께 담아볼건데요. 이 기능은 쉽게 말해 그래픽카드의 부하를 줄이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최신 게임에서 더 매끄러운 화면과 반응 속도를 원하는 사용자분들에게 이 기능은 매력적인 옵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설정하는 방법은 라데온 전용 소프트웨어인 아드레날린 에디션을 실행해주시고 상단 게임 탭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아래를 보시면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즈 2 설정 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글 스위치를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 추가로 활성화된 검색과 성능 모드는 다양한 게임을 하는 사용자분들이라면 자동으로 시스템 사양과 해상도에 맞춰 품질 및 성능 모드를 선택해 주는 자동 모드가 더 적합하실 수 있고 게임별로 최적화된 맞춤 설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별도 설정 옵션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 자동으로 둘게요. 다음 아래에 보면 라데온 7이라는 설정 옵션도 켜주세요. 그럼 유유 FPS와 최고 FPS 설정하는 옵션이 활성화되는데요. 유유 FPS는 자신이 사용하시는 모니터 최대 주사율의 절반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고 최고 FPS는 최대 주사율 그대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 주사율이 160Hz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설정했어요. 다음 아래에 보면 라데온 인핸스드 싱크도 켜주시면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즈 2 설정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배틀그라운드 WQHD 해상도 기준부터 보면 좌측이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즈 2가 꺼진 상태이고 우측이 켜진 상태인데요. WQHD 해상도는 특정 지역마다 최소 10에서 최대 50 정도 프레임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4K 해상도에서는 평균 40 정도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약간의 무빙과 조준에 따른 프레임 확인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WQHD 해상도 기준 평균 30프레임 정도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4K 해상도에서는 평균 20에서 30 정도 상승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컨대 맵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콜 오브 듀티 6 WQHD 해상도에서는 확실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무려 평균 약 70에서 100프레임 정도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4K 해상도에서는 약 평균 40에서 50 정도 상승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는 WQHD 해상도 기준 약 평균 50에서 70 정도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4K 해상도에서는 약 평균 30 정도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파이어 라데온 RX7700XT 펄스 그래픽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AMD의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즈 2 기술로 WQHD 해상도뿐만 아니라 4K 해상도 풀옵션 게임에서도 보다 안정된 프레임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고가의 그래픽카드가 평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